점수에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어차피 하다 보면 시험에 나온 핵심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갔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 57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요약집입니다. 3번 찾으셨죠? 지정권자는 개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환지 방식이 되는 면적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가 다 빠졌는데 개발법에서는 딱 하나 빼고는 다 포함시킵니다. 국공유지 포함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시켰지만 개발법만큼은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 한가운데 분청이나 면사무소가 존재하면 이분들도 환지방식 사업 시행할 때 환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산체 국가지방자산체 줄쳐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자산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공사가 뭔가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했었는데 개발법에서는 여기만큼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하고 지방 공사나 정부 투자 기관이 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지방 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 계획 수립 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지방공사, 주택공사일 때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일 때만 동의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니언 국장 사시였죠.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추천했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말하고 제안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법률 용어인데 특별히 3과 관련되어서는 혁신도시 기억나시죠? 혁신도시는 정부 투자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사업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사업하는 장소의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명 살 수 있습니까? 만 명 살 수 있습니다. 그 만 명 살 수 있는 혁신도시 만들 때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둘 이상부터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원래 도시개발구역이 하남 위례지구처럼 서울 일부와 하남시 그리고 성남시에 걸친 경우라면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권자 하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정비보전 집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저 지정권자가 2명 이상이면 사공이 많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사업하게 되면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열어둔다 딱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할 관청이 되게 되면 돈 되는 게 참 많거든요. 남에게 양보한다. 자기가 꼭 하고자 한다. 자기가 꼭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라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 이걸 잠깐 구분해놓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주시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며, 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입니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되어 그냥 이게 가짜라고 하는데, 알바몬에서 알바로 채용되셨던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돌긴 돌더라고요. 우리 알바천국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 알바천국에 항상 천국이라고 하는 알바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 보게 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국이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시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만약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천안시장이 도시개발사업하고자 한다면 직접 하면 되고요. 충청남도의 공주시장이 도시개발사업하고자 한다면 중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의사에게 요청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자기와 동급인 국장에게 도시개발사업 하겠다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단지조성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죠. 단지조성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인데,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리고 중문단지나 보문단지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면 걔가 관광단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 만들고자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국장에게 요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공공기관장은 지방공사이겠습니까? 중앙공사이겠습니까? 중앙공사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나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 들어온 적 있으시고, 그런 중앙공사가 혁신도시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하고자 할 때 그 단위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국장에게 직접 제안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 찾아가서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장, 중앙공사이죠. 만약 지방공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장에게 요청한다, 제안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국장에게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장, 중앙공사인 때만 가능한 것이지,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관 찾아가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은 천국이입니다. 천재지변, 국가 도시개발사업 필요로 하는 것,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4기 신도시는 안 만들겠죠. 예, 한 20년 뒤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3기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의 결친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히 이 경우는 하남 위례시구가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했기 때문에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면 국장 찾아간다, 그걸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번 요청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요청은 필요 없고 제안은 천천히 한번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니언 절차 찾으셨죠? 절차 찾았습니까?
토지 소유자, 도시화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 토지 소유자부터 도시화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얘를 민간이라 해줍니다. 공공이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저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걸 하나 기억해놓습니다. 나는 제한이란 말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제한 기억난다. 기지산대. 기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그래서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총수 동의가 아니라 면적 3분의 2. 그래서 개발법상 통상적인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기억하시면서 이때는 총수 필요 없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58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 제한 찾으셨죠? 그리고 갑은 잠깐 살펴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셔놓으시고 조합 동그라미놓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이 한다. 비행정청이 한다. 비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 제안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하는지 이해 되신 겁니다. 제안은 누가 한다? 행정청 아닌 자가 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안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억하실 것이 조합을 함께 보셨는데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정지조건부 또는 해제조건부 보시면서 태아와 관련된 인격에 관한 이야기 또는 권리능력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우리 이 조합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드립니다. 조합은 제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제한한 당사자 아니고 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 등장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걸 잡아주십니다. 양가로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살셨죠? 면적 살펴보시니 주거적 상업지역은 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 그런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크다 작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잘 모른다.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이었는데 현재 도시화 사업은 공원에 해당되는 보전녹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 사업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되는 규모 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주상,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인데 주상공록에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 면적 요건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면적 요건과 도시개발 사업의 면적 요건은 서로 큰 사업과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라는 것 밖에 뒀습니다. 미만이라는 말 쓰게 되면 개발행 허가 대상이고 이상이라는 말 쓰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면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밖에 뒀습니다. 이해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비도시역의 경우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입니다. 원칙의 면적은 얼마 이상일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우리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만 명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 돼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돼야 된다. 이번에 용산 정비청의 면적이 50만 안 되고 40만 넘거든요. 이곳에 아파트 8천 세대에서 만 세대로 지금 바뀌게 되었는데 만 세대면 한 세대당 만 명씩, 세 명씩 거주한다고 하면 몇 명 살겠습니까? 3만 명이거든요. 3만 명이 40만 제곱미터에 거주하게 되면 기반설 충분하다 부족해진다.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과밀화 되게 되면 그 용산 정비창은 살 만한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이겠습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다. 이걸 애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그때도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강남 살기 좋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집값 절대 안 올라갑니다. 이번 정권 초기 때 아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4천만 원 초과하는 분양가격 책정되었을 때 대책 마련한답시고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2번째 대책 마련했는데 지금 강남 쪽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4천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억 단위거든요. 아예 대책 마련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결론은 30만 제곱미터일 때 몇 명 거주할 수 있다? 만 명 거주한다라는 것 구분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많이 푸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만 잘 거두면 되거든요. 조만간 세종시도 종부세 부과 대상 많아질 것 같은데. 제 친구는 작년까지 한 320만 원인가 세금 냈었는데 이번에는 500 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월급 다 한 달 메꿔 놓으면 뭐 먹고 살냐고 말하던데.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가격 올라간 거 다니라고 하던데.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만 구분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업종 얼마? 3만. 관농자의 경우는 얼마? 30만. 관농자의 경우는 30만 이상. 여기 관농자의 경우는 새로 도시 만들고자 한다면 충분한 기반설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30만 제곱미터 내야 된다. 그래서 3만과 30만 뺀 나머지는 만. 그리고 개발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역, 외시역, 자연녹지지역부터 도시역, 외시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 개발 동의를 해놓습니다. 지정된 경우에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추천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예외 찾으셨죠. 1번 주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각각 추천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추천없습니다. 이제 이걸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방금 우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면적과 관련된 요건에 대해서는 올해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게 되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신도시 만드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격 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품격 있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공업지역의 경우는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관농차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거적, 상업적, 자유농지역, 생산농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일 것.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개발 사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개발 용도, 시가 용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각종 계획 관계없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녹관 농자의 경우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 또는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말을 한번 공부하셨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에 현재 일정한 행정 관할 구역 속에 2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20만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20%에 옹기종기 잘 모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대학이 몇 군데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새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다음 개발 예정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데요. 나는 성남 관심 있다? 과천. 예, 서울 빼고 경기도에서 투자 1순위는 어디다? 과천. 과천은 강남 3구 중에 서초구와 동급입니다. 강남과 서초 중에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은? 아무 생각 없다. 그냥 강남이고 그 다음이 서초인데 과천도 서울 서초급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성남 광명시입니다. 대신 일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니지만 더 일산 바로 밑에 지금 창릉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창릉지구 바로 옆에 어디입니까? 수색, 상암동. 이번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엄청 많이 모였다던데요. 경찰 추산 1,500명 모여있고 주최측에서는 5,000명 모여가지고 분양받겠다고 청약 신청했다 하던데요. 그러면 아마 400대 1 정도 될 것 같은데 분양받으면 바로 5억 시세 차이 있다고 해서 줄 다 기다리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수색 상암동 바로 옆이 창릉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창릉지구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성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 비행장만 옮겨가게 되면 참 땡큐인데 비행장 옮겨갈 일 없습니다. 왜? 청와대가 안 가면. 대신 청와대가 진짜 내려오면 성남 비행장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남 전역에 걸쳐있는 고도지구 쫙 풀리면서 고등동 주변도 개발사업 예정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뭐 분당신도시 바로 옆에 판교 있고 판교 유람 밑에 대장지구 있는데 이런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차기 개발 예정지로 뭐 성남 비행장 진짜 이전되게 되면 고등동 일대를 개발 사업하게 될 겁니다. 이쪽이라면 세곡동이나 내곡동에 좀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시가지에 지금 성남 인구가 100만인데 120만, 130만 늘어나게 되면 기존 개발된 시가지에 2, 30만을 수용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개발 예정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에 지정하겠습니까? 다음 개발 예정지는 녹관농자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다음 개발 예정지가 지정된 곳이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아무리 지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라면 녹관농자 중에 어디에만 우리 자개생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자개. 생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유녹지적과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디벨로프 통해 부동산 개발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면 자유녹지적이나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어디?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아예 없는 곳이라면 어디에만?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 충족하고자 한다면 면적요건과 용도지역 개발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술 먹으면 취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개가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취개지 개돼지 그리고 집에 갈 때 균형 잡아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취개지 뭐 균형. 그래서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와 관련되어 자연취락지구 또는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 이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에는 만 명 거주합니까? 한 10명, 20명 거주합니까? 그냥 100명 거주한다고 하겠습니다. 100명.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녹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면적 얼마 될 것? 관농자라면 30만. 그러면 이 30만은 만 명 거주하는 곳인데 100명 하는 자연치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30만 지정하게 되면 말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적 요건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 59페이지에 1번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개발진흥지구 찾았습니까? 59페이지 예외 찾으셨죠? 취계지 균형. 그러면 잠깐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개발 산림청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 기억나십니까? 면적 얼마? 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그리고 저 산림청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계생. 만약 계획관리지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대상이었다면 얼마 이상일 것? 30만 이상인데 지정 제한에서 산림청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다면 3만 미만이거든요. 면적 요건 관계 없더라도 예, 뭔가 개발사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적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 우리 이 말 하나 기억하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원칙적인 단위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아파트와 연립대 건설할 목적이라면 30만, 초등학교 갖추게 되면 10만 이상이거든요. 우리 요약집 잠깐만 봐주십니다. 41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비도시지역 찾으셨죠? 비도시지역 찾았습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1번 반가로 2번 보게 되면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일 것? 3만 이상일 것. 아파트 연립대 건설 계획 포함된 경우는 얼마? 30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단위가 원칙이 3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만들거나 또는 관광단지 만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고 하면 비도시역은 3만 이상인데 관농자인 도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얼마? 30만 이상일 것. 그래서 면적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균형발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 국가균형발전 하기 위해 지방에 혁신도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보통 녹관농자에 만들어지거든요. 저 녹관농자에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기본계획에서 개발 예정 없는 곳에
깜짝 놀래는 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 없다고 하면 자개,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이곳은 땅값 비쌉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자유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 그냥 농림지역이 만든다. 농림지역이 만드는데 그냥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전주 옆에 혁신도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혁신도시 주변이 돼지축사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악취가 심하다고 하던데. 왜? 농림지역에 그냥 만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래 녹관농자에 도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았다면 어디에만?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발 사업할 수 있는데 국가균형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 무시하고 아무데나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취하면 개되지 집에 갈 때는 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면적 요건과 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 인정되는 주락지구, 개발재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러한 네 개 보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과 관련된 예외 해당된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추진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금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분할 결합이란 말 찾으셨는데 우리 니언 요건만 반응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고 한 조 밑에 각각 만 조미터 이상일 것. 각각 만 조미터 이상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하나 이상 추천했습니다. 포함된 경우로 한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 군, 계획, 사업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나누는데 분할 방식과 결합 방식, 통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의 경우는 분할만 가능하고 나머지 안 됩니다. 개발사업의 경우는 분할과 결합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개발사업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개발사업하고자 109, 209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다? 분할입니다. 반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장소를 묶어서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남양주에 왕숙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왕숙지구는 왕숙 1구역과 왕숙 2구역이 있습니다. 왕숙 1구역의 경우는 왕숙천 주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별내 신도시 있고요. 남쪽에는 다산 신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거의 10만에서 15만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5만에서 1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왕숙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20만 정도 거주할 거거든요. 이게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이다? 그냥 여기 15만, 여기 5만, 여기 20만 하면 이것만 40만. 그건 40만으로 돼 있는데 실제 해보다 보면 50만, 60만 돼버리거든요. 그냥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 적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당 또는 판교 신도시보다 더 규모 큰 곳이 별내, 왕숙, 다산, 신도시일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얘는 시간 다 돼가 재개발, 재건축할 상황이고요. 얘는 요즘 만들어놨거든요. 얘는 앞으로 5년, 6년 뒤에 또 만들어질 곳입니다. 중기업할 때 돌아가면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면 분양권 전매하시고 분양권 전매되면 하고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왕숙 1지구는 이렇게 개발하는데 왕숙 2지구는 이곳에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조각상 하나씩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쪽에 공원 용지를 쭉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숙 2지구가 공원 용지로 조성되게 되면 왕숙 2지구 바로 옆에 땅에 내가 집을 하나 지어놓게 되면 창문을 열면 만평, 5만평 정도의 공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주변 땅을 사가지고 펜션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원주택 하나 만들면 분양 잘될 것 같은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을 묶어서 개발 사업하는 것을 뭐라 한다? 결합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결론 잡아주실 것은 분할하게 되면 각각 분할된 각각의 면적은 얼마 이상일 것? 만 이상. 만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규모이죠. 만 이상일 때만 도시개발 사업이건 정비 사업이건 실수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 이상이면 크다 작다? 크다. 그리고 결합 방식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만 이상일 것.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분할이란 말 보게 되면 각각 만 이상, 결합이란 말 보게 되면 하나 이상이 만 이상, 그거 챙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걸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양가서 한번 찾으셨죠? 주민 의견 청취 100만 주민 이상의 경우는 공단 절차 거친 후 뭐해라?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에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의 경우는 누구랑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해라.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이번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니 한번 눈에 익혀놓는 겁니다. 100만 이상이 되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시작할 것. 그리고 3번 협의 심의와 관련되어 이건 찾으셨죠. 100만 이상이 되는 국장과 협의할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게 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천했습니다. 계획은 의제된다 안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저 실시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게 되면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됩니다. 구역 지정 당시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 의제되고 계획은 의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되다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내용이다? 개발 계획의 내용이다? 실시 계획 내용이다? 실시 계획 내용이지? 실시 계획 내용이지? 1단계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나오는 것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상 도시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 의제하는 겁니다. 단서를 보십니다. 다만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도시역 외 지역 추천했습니다. 도시역 외 지역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봐주겠습니다. 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대상 잘 공부했다. 면적, 개발 여부, 그리고 예외, 취계지 규정. 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 보셨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강조드리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100만이란 말 보게 되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제해야 된다. 100만이란 말 보게 되면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어차피 1단계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이거 해놓으면 두 문제 맞추시고 나중에 제가 시행자 파트를 하나 해드리면 그 시행자 파트에서 또 두 문제 나오거든요. 나는 네 문제면 충분하다. 더 맞아야 된다. 충분하고 나중에 제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도 문제 풀면서 시험에 나올 것 몇 개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운 좋게 배웠던 거 나오면 잘 찍으셔가지고 여섯 문제 다 맞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네 문제 맞추는 걸로. 전 소박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 다 끝나면 도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다만
취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앞에 도시지역 아닌 비도시지역의 취락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시킨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자연취락지구 녹관농자 특히 관농자의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사업 하게 되면 그 관농자의 자연취락지구는 도시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관농자야 되겠습니까? 여기 자연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00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100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의 전기, 수도, 주차장, 도로 등의 시설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 취락지구의 각종 정비사업, 원래 나라에서 돈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 정선에 카지노 있거든요. 그 정선 카지노 인허가 받으면서 강원도나 주변의 도시에 또는 취락에 다양한 정비기반시설 설치해 주는 것이 이 카지노의 인허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지노에서 돈 번 것으로 시골 마을을 현대화시키는 도시발 사업하게 되면 그 비용은 카지노에서 부담한다? 나라에서 부담한다? 카지노에서. 카지노에서 부담하라고 이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도시로 바뀌는 것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개발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고 하면 걔는 계속 계획관리 남아있는다? 끝나고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그냥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냥 시골에 그냥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만 단락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서울이나 또는 성남시가 경기도에 도로나 초등학교 단락 하나 만들어 놓고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그냥 관농자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남아있는 것이지 그냥 아파트 개발을 목적이라면 이 자체가 도시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비도시역의 취락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얘는 그냥 비도시 남아있는 것이지 도시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졸리긴 졸리지만 취지 저렇게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사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규정된 날 다음 날에 다음 날 추정했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입니다. 구역 지정 고유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되는 다음 날 다음 날은 위에 있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 공고일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예외이죠. 구역 지정 고지된 날부터 2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 보며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몇 년? 5년. 330만은 5년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고지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되고 단위 면적의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5년입니다. 그리고 해제 효과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한 줄 밑에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환원에 관한 문제 있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 추정 없습니다. 해제된 경우는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봐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됩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과 개발사업이
미완성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화 사업은 크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혼용 방식이 있지만 그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의 특징과 환지 방식의 특징을 모두 정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구역 지정하면 구역 지정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면 이제 3단계인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만약 수용방식 사업하게 되면 개발 사업 모두 완료되었을 때 공사 완료 공고하면 공사 완료 공고한 날까지가 도시개발 사업 기간이고요. 다음 날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가 오늘 7월 27일, 예, 7일이면 24시 되는 때가 공사 완료 공고하는 날이고요. 다음 날은 28일 0시이거든요. 그래서 수용방식이라면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이 환지는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방식으로 지급하는 땅을 환지랍니다. 그래서 환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종전 토지가 개발사업 다 완료되게 되면 뭐가 된다? 환지가 되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는 여러 필지의 농경지였는데 저 도시개발구역 안에 구역 지정 이후 도로, 공원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네모 반듯한 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대지 중에 종전 토지 소유자에 돌려준 땅을 뭘 한다? 환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간보율은 원초로 몇 퍼센트이다? 50%입니다. 50%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전에 200평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개발 사업 다 끝나면 얼마가 받을 수 있다? 100평은 받아야 된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간보율을 6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얘는 원칙이다 예외이다. 토지 소유자 반반 나눠 먹는 괜찮지만 토지 소유자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은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원칙은 얼마다? 50%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의 절반은 환지로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 환지는 사후 현물 보상받는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 합니다. 그러면 이 환지는 도시화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원래 환지 받기라는 것이 100평이었는데 90평만 지급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의 제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의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를 거친 후 공사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저 공사 완료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를 내신한 환지를 토지 소유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수용 방식에는 공람 없습니다. 왜?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땅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의 경우는 시행자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기로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하고? 공람하고. 공람 이후 준공,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한 날부터 얼마? 그냥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처분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 당일날 권리 계속 유지한다, 소멸된다. 하나 챙겼으면 하나 없어져야 되거든요.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한 날 권리 소멸하고 다음날에는 권리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미완성.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으로 도시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 도시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되죠.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 3년.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 것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 행정 계획이 뭐다? 실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 계획인가? 못 받았다고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못했다면 시행자가 돈 없다는 이야기죠. 돈 없으니 실시계획 제대로 인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외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라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게 됩니다. 저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것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저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계획 수립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인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되고 구역 지정했으면 계획 빨리 수립해야 되죠. 몇 년? 2년.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이 5년으로 3년이 5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봐주실 것은 우리 갑원에 박스 속에 2번 찾으셨죠.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이거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1번은 공사 완료된 것입니까? 미완 상태입니까? 미완성 상태입니다. 구역 지정 고지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지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의제지 않습니까?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고 나버립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곳은 땅값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어디였습니까? 녹관농장.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중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곳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투기 차단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럴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날부터 몇 년?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되게 되면 원칙적인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동시에 수립된 것과 똑같거든요.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다만 해제 기간이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 3년은 몇 년으로 변경된다? 5년으로 바뀐다. 그걸 봐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잠깐 봐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1단계와 관련되어서는 30만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정부 투자 기관,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국장에게 지정 제안하고 잔다면 면적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비도시적인 때는 30만 이상일 것.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 대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30만은 배드타운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시기능 갖추고 있는 복합 도시기능 확보할 대상이 얼마였다? 330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백화점 중에 맛집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롯데월드이겠습니까? 판교 현대백화점이겠습니까? 판교연대가 제일 맛집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330만과 관련되어
해제 기간이 5년으로 바뀌는 것이 330만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관련되어 30만 2번, 100만 2번, 330만 2번씩 각각 나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단계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네.